되게 항상 행복해요. 청소하는 것도 행복해요. 저는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저는 똥 치울 때 솔직히 한 번씩 화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권태기가 온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 진심으로 권태기가 온 적은 없어요. 아 여자친구랑도 권태기 온 적 없고? 네 여자친구도 권태기 없어요. 방금 잠시 약간 말하는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일산의 도표네 홍도표 사장님 모시고 인터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파로스를 오픈하셨다가 지금 재오픈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파로스는 이제 멀티샵으로 이제 다른 형님들이랑 같이 운영을 하다가 멀티샵으로. 네, 이번에 기회가 돼서 혼자 매장을 차리게 됐어요. 제가 아는 도표씨는 원래 예전에 개구리로 번식을 하셨잖아요. 그쵸, 화이트 트리플로 되게 많이 번식을 했었죠. 번식을 하시다가 지금 갑자기 샵을 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뭐 결심하게 된 계기? 샵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말씀하신 개구리가 맞아요. 원래부터 제가 저는 공대생 출신이거든요. 아 공대생이에요? 네, 생긴 거와는 다르게 생긴 거 완벽한 공대생이에요. 아 그런가요? 제가 파충류 샵을 안 그래도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개구리 번식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옛날에 부모님이 반대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 반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게 그 2회 랩타일 쇼 때 제가 올챙이랑 제가 번식한 개구리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서 전부 다 분양을 했어요. 아, 그 먹이가 아니었나요? 아, 먹이는 아니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가족입니다.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한 금액들을 이제 제가 한 푼도 안 가지고 부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제가 그걸로 이제 부모님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죠. 이게 가능성이 있는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모님 마음이 좀 바뀌기 시작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차츰차츰 허락을 받고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와 이건 저도 처음 듣네요. 그 분양된 모든 금액을 다 부모님께 네네네네. 그게 얼마쯤 됐죠? 그거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사업장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100만 원 언저리. 와 그래도 올챙이로 100만 원을 그쵸. 야, 근데 제가 처음 번식을 했을 때 제 화풀을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 푸녹 패밀리님이시든가 서빈님이시든가 개구리 번식하는 브리더들이 되게 많아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화풀 번식하시는 분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되게 많아요. 네가 다 해먹었었다. 와 진짜 올챙이로 100만원. 야 일반 샵이 봤을 때는 진짜 상상도 못할 만한 금액인데 참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상업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샵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네 그쵸. 뭐 파충류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그쵸. 파충류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죠? 저는 파충류를 좋아하게 된 계기보다 되게 동물을 좋아하다가 처음 파충류를 접한 거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 누나가 이사를 가면서 기르던 이구아나를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아, 나도 이구아나였는데. 네, 첫 파충류가 이구아나였어요. 그래서 그 이구아나를 키우다 보니까 파충류라는 동물이 너무 매력이 있어서 그때부터 쭉 키우기 시작했어요. 키우다가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괜찮다. 업이 되다 보니까. 아, 업이 되다 보니까. 네. 솔직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자, 이 일을 지금 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죠? 대충? 제가 8호수 오픈한 시점으로 3년이 조금 넘었어요. 3년. 그럼 3년이란 기간 동안 이 일을 하시면서 아, 되게 이 일을 하니까 좋은, 이건 좋더라. 아, 그거는 확실히 있어요. 이제 친구들끼리도 이제 만났을 때 얘기하는 게 이제 친구들은 다 회사를 다니니까 친구들이 되게 일이 힘들다, 뭐가 힘들다 할 때 저는 낄 수가 없어요. 항상 행복하니까. 아, 네가 사장이니까. 그것도 맞지만 동물들을 항상 이제 내가 좋아하는 동물들 계속 키우니까 아 진짜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아 이때까지 하면서 가장 좋은 장점은? 가장 좋은 장점은 저는 그거예요. 이제 제가 매니아였다면은 이제 흔히 호더라고 하죠. 호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되게 키우고 싶어도 접해보지 못한 종류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업으로 하게 되면서 제가 기를 수 있는 걸 다 기를 수 있게 됐어요. 내가 키우고 싶은 걸 다 키우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이쁘게 키우면은 이제 그 손님들이 제가 키운 거에 대한 개체의 값어치를 되게 높게 평가를 해주세요.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여기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리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정성스럽게 잘 키우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신데. 거기에 되게 감사하면서 저도 기르고 싶은 동물들 다 키워가면서 하는 게 되게 행복해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항상 행복해요. 청소하는 것도 행복해요. 저는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저는 똥 치울 때 솔직히 한 번씩 화날 때가 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권태기가 온 적은 없어요. 아 진짜요? 진짜 진심으로 권태기가 온 적은 없어요. 아 여자친구랑도 권태기 온 적 없어요? 네 여자친구도 권태기 없어요. 방금 잠시 약간 말하는 것 같은데.
카톡. 자, 그러면 이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짧지는 않지만 또 하시면서 야, 이 일이 좀 너무 힘들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힘든 거, 힘든 거는 사실 다 아시겠지만 동물 죽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아, 죽을 때. 이게 네네 금액을 떠나서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또 개체한테 대한 죄책감도 생기고 그 다음에 물론 제가 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금액적인 손실도 생기고 하니까 동물 죽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가 가장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이건 저도 공감합니다. 솔직히 네. 생물 한 마리 한 마리 죽을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파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 항상 제가 이제 다른 샵에 가면서 많이 하는 질문인데 요즘에 최근 들어서 이제 좀 파충류 쪽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새로 브리더를 꿈꾸시는 분들이나 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지금. 표 씨는 브리더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이제 현업에 뛰어드신 사장님이잖아요. 네.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나 샵을 목표로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저는 그게 있었어요. 제가 브리더나 집에서 매니아 생활을 할 때랑 지금이랑 괴리감이 생긴 부분은 있어요. 아무래도 업으로 하게 되니까 동물이 솔직히 얘기해서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제 동물 자체가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이제 뭐 고객님한테 분양을 했는데 동물이 뭐 아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매니아에 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이라고 콕 찝기는 되게 애매하고 근데 저는 브리더나 샵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은 해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강력 추천은 안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확실한 거는 매니아일 때 더 행복한 부분들이 더 커요. 확실히 그건 저도 100% 네. 공감합니다. 진짜 뭐 매니아로 있을 때 확실히 네. 다르긴 해요. 매니아로 있을 때랑 이걸 업으로 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서 요약을 하자면은 저는 이제 동물을 정말 좋아하시면은 이제 브리더나 샵을 하시는 거를 되게 추천을 드리지만 강력 추천은 안 드리고 뭐 그러면 그 정도로 상업적인 가치는 충분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상업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동물은 번식이 가능하니까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질문하고 싶은 게 덕편에는 다른 샵이랑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게 다르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덕편회를 운영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어느 한 종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해요. 보통은 그게 오히려 강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 크리스티 게코나 볼파이톤이나 아니면 뭐 거북이나 전문샵들이 되게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치. 근데 저는 이렇게 전문샵을 하기보다는 제가 다양한 동물들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자신도 있어요. 다양한 종을 다양하게 이제 다양한 환경을 잘 맞춰주고 잘 기를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전문샵보다는 고객님들한테 좀 다양한 종물들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샵을 만들자. 이게 제가 샵을 운영하면서 가장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놀러와 보시면은 되게 구경거리가 꽤 있을 거예요. 이게 종이 진짜.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저도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녀보고 지금 요즘에 유튜브 하면서 몇 군데 지금 촬영 안 했지만 실제로 9년 동안 엄청난 곳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여기는 진짜 볼 게 많아요. 근데 그리고 마지막 영업시간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영업시간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쉬는 날은 따로 없어요? 쉬는 날은 일단은 없이 하고 차후에 하루 정도는 휴무를 가질 생각입니다. 365일 연중무휴 8시 12시부터 8시까지 네, 일단은 연중무휴. 그리고 여기 뭐 따로 예약제나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코로나가 격상돼서 예약제로 운영을 할까도 고려 중인데 일단 오픈하고 나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예약제로 변경하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 그 덕편에 제가 블로그 주소는 제가 동영상 밑에 이제 참고란에 따로 하나 넣어드릴 거고요. 오늘 오픈 전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홍덕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덕편에 홍덕표 사장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술이나 마시러 가자. 아우 힘들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